자기 전에 웃고 자세요. 숟갈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숟갈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.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. 오늘 같은 날은 조용히 집에서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혼자만의 사색을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이 비가 끝나면 진정한 봄이 오지 않을까요? 우리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깃들길 바라면서 댓글 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은지랑 채널에서 플러팅송 이창호 이은지의 가갸 거겨. 숟갈. 순간 진짜 제 뮤비인 줄 알고 신고할 뻔했다가 패러디였군요. 영광입니다. 키읔키읔. 재범님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. 개그맨들은 확실히 다르다니까 진짜 표정, 몸짓 하나하나를 너무 킹받게 잘 표현함. 표정이나 몸짓이 킹이라는 게 왕이란 뜻이잖아요. 너무나 잘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. 다른 것보다 이창호 시선 처리가 너무 킹받음. 키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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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읔. 창호 씨 시선 처리를 저도 봤는데 진짜로 최고, 진짜 킹 받을 만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은지 언니 그 가나다라 뮤비 특유의 아이유 표정을 너무 잘 따라해서 개웃김. 키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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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읔. 아이유 씨의 표정이나 제스처를 굉장히 잘 따라해서 이런 댓글을 또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. 가사 얼마 길지도 않은 문장 반복하는 건데도 들쥐 입모양 들쥐 입모양 틀리는 거 킹받아요. 박재범이 진짜 존나 잘생겼구나. 진짜 박재범님은 너무 잘생기셨죠. 하루에 한 번은 봐야 자존감이 올라가는 영상. 노래가 너무 듣기 좋고 표현을 너무 잘해서 보면 아마 자존감이 많이 올라간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. 7초 눈알 희번덕거리면서 팔 풍차 돌리는 거 진짜 킹받는 포인트. 잠시만 7초를 보고 오겠습니다.
진짜 가수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. 풍차 돌리기도 잘하고. 그런 것 같습니다. 30초. 이 부분 J-팝이 아니라 그레이트팝 아님? 명수홍이 바이브레이션 넣고 노래할 때 몸 부르르 떠는 거랑 똑같아서 개웃김. 30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우씨가 진짜 음악의 소질이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더니 멀리서 봐야지. 뭔가 영상을 멀리서 희극처럼 즐겁게 보고 싶다라는 댓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. 호창이 형 잘생긴 연기하니까 진짜 얼핏 보면 잘생겨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지는 않는 듯. 잘생겨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지는 들지 않지는 않는 듯. 말을 너무 어렵게 적어놔서 저도 이해를 좀 잘 못하겠네요. 누가 지금 박쥐범이라고 누가 지금 박쥐범이라고 했냐? 아마 오타 쓰신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. 어떤 새끼 가나다라 대신 다 나가라 한 게 존나 웃긴. 가나다라 다 나가라. 아마도 이 댓글은 창호씨가 댓글을 남긴 것 같은데요. 은지야 왜 전화 안 받니? 아마 은지 선배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아서 여기다가 댓글을 남긴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. 창호 씨와 은지 씨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
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자기 전에 꼭 웃고 자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기 전에 웃고 자세요. 숯갈.